한화 건설이 이라크 공군 사령관과 국방부 인사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한화 건설 장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라크 인사 초청 간담회에는 한화 건설 대표이사 김현중 부회장을 비롯해 이라크 공군 사령관과 국방부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그룹과 한화 건설, 이라크 비스마야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에 이어 비스마야 인근 공군 비행장 건설 공사 참여에 대한 의견이 논의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현중 부회장은 이라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비스마야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이라크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사업 분야의 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화건설은 이라크 정부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라크 재건 사업의 추가 수주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화건설 장한입니다.